이제 당분간 저는 잘 모르지만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해볼까 그렇게 싶습니다.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그냥 뭐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일리가 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막 치우치면 문제지요. 치우치면.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걱정은 있죠. 사람이니까 걱정은 있는데 영의 세계를 조금 알았거든요. 이만큼. 뭐 억만분의 일. 뭐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 평생 배우는 것인데 이만큼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걸 내가 잘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기고 지고는 두 번째예요. 일단 우리의 신분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신분의 변화는 뭐냐면 세상의 악의 종자 말종, 세상에 속한 사단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사단의 세상에 매임받은 세상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 구두만 닦아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마룻바닥만 닦고 있어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능력이 그렇게만 했지만 귀신을 안 쫓았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졌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영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세가 귀신을 안 쫓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귀신 쫓는다는 일이 없다니까요.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령을 퇴치하는 장면은 나와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근데 우리에게 제자들을 따지면요. 제자들이 성령도 받기 전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임시로 받은 거예요. 저는 아직 완전체가 아니라고 봐요. 완전체는 어디냐면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완전체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완전체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완전체는 아니라고. 차가 나왔는데 임시남바 달고 다니는 건 똑같아. 왠지 어설퍼. 왠지. 예. 임시남바 타고 다니면 왠지. 예. 저것이 제대로 남바 잡힐 때까지. 그 차는 그 차지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설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엘리야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자녀로서 사단의 나라를 맞서 싸우고 전멸시키라고, 괴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귀신을 쫓았어요. 자랑도 아니고 의도 아니요. 그러면 뭐 그때로부터 내가 확 변했느냐?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혈기가 있고 뭐 그때 사춘기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예? 은근히 뭐 거짓말도 해버리고 뭐 이런 거 친구들하고 그냥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귀신을 쫓았어요. 나의 도덕과 나의 성향과 나의 노력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셔버린 거예요. 그건 나에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나.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찬양, 예수 없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해도 필요 없고 자기 몸에 피를 내고 하루 종일 떠들어도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거짓 신들이니까. 거짓 신들, 가짜 신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그냥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바울은 자꾸 다른 걸 내려놨어요. 누차 말하지만 우린 거꾸로 믿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 쓸데없는 지식이 많았더라. 철학, 헬라 철학에, 스토아 철학에 이 사람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거침돌이 된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것은 자꾸만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학위,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포만감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라.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 질질질질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 예수면 다다.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구원을 받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암 환자인데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 3개월밖에 못 산대.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1년은 믿어야 돼. 1년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때 믿으면 틀린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귀신 쫓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뭘 가졌냐? 말씀을 믿었어요. 그걸 믿는 순간 능력이 나가더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건성건성하고 기도할 때 그냥 건성건성하는데 절대 능력 없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처음 교회 나가서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 찬송. 제가 목이 항상 쉬어 다녔어요. 목이 쉬어 다녔다고. 쉬어서. 왜냐? 찬송을 너무 불러가지고. 찬송. 찬송을 미친 듯이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막 목줄이 튀어나오게 목이 안 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찬송이 열리니까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30년을 다녀도 성령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이 수두룩해. 신학 박사도 성령에 대해서 깜깜해.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면 성령이 오신다.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지식으로 자꾸만 몰아가지 말고 어둠을 알아야 빛이 보인다. 마귀의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안 가르쳐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마귀 곧 사탄, 옛 뱀, 용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다른 존재들이 아니에요. 귀신과 사탄은 달라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째서 성경에는 어느 날은 사단으로 나오고 어느 때는 마귀로 나온다. 이걸 규명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하고 역사할 때는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약해요. 그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이론은 아닌가. 왜냐? 어떤 것이든지 간에 100% 이론화가 되려면 예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면 된다고 봐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고 사탄은 사타나스예요. 사타나스.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마귀, 곧 사단은 분리자입니다. 그리고 대적자요, 파괴자라 할 수 있어요. 거짓과 술수와 수근거림으로 분리하는 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화평, 원수된 것, 곧 공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주님은 절대 누구를 갈라놓는다든지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근데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몰아내질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축출해버릴 것 같아. 이게 분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품고 가요. 품고. 왜냐? 그분이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분리합니다. 남자 여자 분리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분리합니다. 좌우 분리합니다. 남북 동서 다 분리. 마귀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가정이 분리되버려요. 형제간에 분리가 일어나버려요. 일터에 들어가면 상사와 부하가 분리가 되버려요. 교회에 오면 직분자와 직분받지 못한 자, 목회자와 성도들이 분리가 돼버려. 이게 슬픈 일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 세력과 장로님 세력이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만 하면 느르렁거려. 왜 서로 웃고 회의를 못하냐. 마귀가 곳곳 교회마다 5만 개의 교회마다 마귀가 악한 영들과 이 정사와 권세, 이 정치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옳은 거 좋아하다가 영적으로 다 망가져버려요. 기도를 못해. 따지다가 기도를 못해. 옳고른 거 좋아요. 근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 저도 젊은 목사니까 옳은 거 좋아합니다. 정의로운 거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좋아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 자, 이제 그건 여기까지 하고. 마귀는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 반면에, 우리 주님은 순종의 본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죽었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죄인 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것도 죽어서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대적을 해. 마귀의 뒤에서 음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파괴자라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모든 것을 깨버리는 사람이라. 마귀의 영이 가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누군가에게 속는다는 건 얼마나 불쾌하고 힘든 일이에요. 누구에게 속았어. 야,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나를 속았어. 나를 속여먹었다는 건 얼마나 불쾌한 일이야. 응? 참 잠을 못 잘 만큼 분한 일이지. 한 15년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백두산에 갔어요.
백두산 절반을 뺏겼어요. 장백산이라고 그래. 북한에서는 백두산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래. 새벽 2시에 이제 그곳에 그 전날 도착해가지고 새벽 2시에 깨우더라고. 새벽 2시. 6월 7월 달인데 추워. 그래가지고 한참 차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캄캄한데. 일출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도착해쯤 되니까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천지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산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중국 사람들이. 한글말을 배워가지고. 조선족 교포들하고 산삼을 팔아. 그때 내가 이제 알고는 하나 있었어. 중국에 가면 무조건 깎아야 된다. 절대. 그 사람들 그 가격대로 사면 바보다.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10만 원이래. 산삼 한 뿌리에 10만 원. 한국에서 산삼 한 뿌리에 10만 원이면 얼른 사지.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대장암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사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살 마음이 있었어. 근데 10만 원에는 안 사.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절대 안 사. 그리고 했더니 조금씩 올라가니까 5만 원. 그래서 계속 따라오다가 5만 원까지 깎았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천지연을 쭉 둘러보고 이제 구름에 쌓여서 보기가 참 어렵다는데 우리는 봤어요. 그때. 봐서 이제 사진 찍고 얼른 추워서 내려왔지. 내려오는 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5만 원에서 또 시작했어요. 안 샀지요? 내가 누군데 사? 3만 원 안 샀어. 살까 말까 살까 말까다. 그러다가 직전에 오니까 만 원에 사라고 그러더라고. 와, 산삼을 만 원에 사래. 가지고 다섯 뿌리를 샀어. 5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산 거예요. 좋다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날 숙소에 들어와서 쉬고 이제 어쨌든 그럴저럭 하루가 갔어요. 조심스럽게 냉장고에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잘 보관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이제 올려고 냉장고에서 조심히 꺼내가지고 산삼이 잘 있는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어봤더니 산삼이 분리가 돼버렸어. 또막이 났어요, 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산삼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산삼이 토막이 다 나버린 거예요. 다섯 뿌리가. 그래서 이상하다 열어봤더니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왔어. 얼마나 정교하게 붙여놨는지 살 때는 본드로 붙인 걸 몰랐어. 알고 봤더니 나무뿌리 가져다가 산삼 만든 거야. 참고하시오. 중고 가면. 돈 5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속았구나. 주변에서 나한테 웃고 난리가 났어. 하여튼 순진하다고. 혼자 똑똑한 척하고 좋다고 10만 원짜리를 나는 만 원에 산 사람이야. 그렇게 기분 좋고 갔더니 100원짜리도 안 되는 걸 만 원이나 주고 샀어. 가짜 산삼. 내가 속는 것이 참 많았어요. 제가 속은 일이. 누군가에게 속는다는 건 얼마나 불쾌하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속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원조다. 거짓하면 마귀라. 마귀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참고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계명성, 이사야 14장 12절. 마귀는 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마귀는 용, 계시록 12장 9절. 마귀는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5절. 바알세북, 마태복음 12장 24절. 이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공중의 권세자분 자, 에베소서 2장 2절, 아바돈, 계시록 9장 11절, 잠소자, 계시록 12장 10절, 대적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귀신의 왕, 마태복음 12장 24절, 무적행의 사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 거짓의 아비,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여러분이 하나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은 이건 신학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은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자,
첫째, 사단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사단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속임을 펼치고 있는데, 첫째, 죄에 결박된 자를 속여요. 죄에 결박된 자.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를 꽁꽁 둘러매고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다. 두 번째, 세상적인 사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세 번째 타겟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도 속인다. 마귀는. 아멘.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왔고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 당시 형편없는 영적 상황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다 쳐요. 속에 다른 음모를 갖고 있었으니까. 베드로는 영적으로 절정에 달해 있어서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먼저 답을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고백을 한 자가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는 했지만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는 아부도 아니고 예수님 기분 좋아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알게 됐어요. 비밀을.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은 사람이 베드로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알게 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네 앞에 있는 이 자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쳐 줄 만큼 영적으로 열려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런 일이 당신께 예수님께 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결코 죽지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일을 사탄이 했다 이거예요. 사단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지. 예수님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100%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류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은 그 안에 사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출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기니까 여기에 온 것이지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 믿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사탄 짓을 하려고 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메인받아 가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사단의 종된 바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매파버리겠죠. 응?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확 사단에게 매임받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눈에 불을 켜면서 부부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응?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요? 응? 이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그나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근데 아직 게릴라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왕국과 영토에 대해서 사단은 절대로 역전시킬 수 없어요. 이미 사단은 패배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숨어서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지를 못하니까 감히. 이 싸움에 우리가 중간자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했어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 C.S. 루이스는 모든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모든 일이 사단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자, 우리 애가 이상하게 시험 때만 되면
자꾸 배탈이 나서 안절부절하고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시다. 예? 예를 들어서 정리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처음에 한두 달은 그런 줄 알았지. 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런, 뭐 얘는 왜 예민한가 봐. 근데 그 예민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병원만 주구장창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 한 번쯤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뭔가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냐.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사단의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연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만 되면 부부싸움을 한다. 토요일 날만 되면. 주일날 앞두고. 성질이 개팍해서 그래. 어쩌다가 아이고 교회 한번 데려오려면 꼭 그런 일이 생겨. 내일 교회 가려고 마음먹으면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뭔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와서 밥 차려놨냐, 뭐 와이셔츠 데려놨냐, 뭐 신발 닦아놨냐,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아이고 참 개팍스러운 인간이야. 성격도 참 이상해. 뭐 그럴 수 있어. 원래 성격이 지랄맞은 인간도 있거든. 말이 좀 죄송한데. 이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어떻게든지 1년 360일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아니냐. 나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사단의 원수의 공격은 아니냐. 아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그런 각도로 접근을 할 때 사탄은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생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뭐 은혜만 받는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깊이 한숨 쉴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어.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줬어.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어. 근데 녹슬 다 왔다. 녹슬. 써먹지도 못하고.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빨리 들어가! 바보 같은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너는 전사다. 너는 승리자다. 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 자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찌들어 있는 사람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교회 안에 중직자를 넘어뜨리는 건 얼마나 큰 쾌감이 있겠어요. 목사 하나를 변질시키는 건 얼마나 큰 쾌감이 있겠어요. 장래가 유명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만한 그릇인데 턱 쓰러져 버렸다. 얼마나 사단이 쾌재를 부르게 있냐고요. 얼마나. 1년 360일 술 먹고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오는 인간을 넘어뜨리는 게 무슨 쾌감이 있겠어요? 응? 무슨 쾌감이 있겠냐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은혜 받고 준비돼가지고 부모의 각별한 기도 뒤에 영적으로 잘 자라나가지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춰서 창창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팍 마귀가 와서 쓰러져 버렸다. 떨어뜨렸다. 얼마나 사단이 기뻐하겠냐고. 얼마나. 그러면 사단은 어디에다가 힘을 역량을 놓고 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가 기존에 교회에 다닌 사람이에요. 기존에. 이단에 빠진 사람.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 치명상을 입혔던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찰스 다윈은 영국 성공회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무늬만 그렇게 했지만. 소련의 레닌의 뒤를 이어서 독재를 했던 스탈린, 수천만을 학살해버린 스탈린은요, 놀라지 마시오. 그루지아 신학교 출신이야. 스탈린이. 김일성 모친이 김반석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따지면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은 이 상태와 영적인 이 권세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했는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한번 따라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된 줄 안다 이거예요 자기도. 많은 가짜 예수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작은 표적이 아니에요. 말세 큰 표적. 뭐 선언 져서 병 낫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없는 손이 자라나게 해버리고 막 하늘에서 기후를 움직여버릴 수 있는 어쩌면 막 그런 초자연적인 죽은 사람을 눈앞에서 살려내버리는 작은 표적이라고 안 했거든요. 큰 표적.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말이야. 불가능하지만 어렵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내려놓겠냐고 포기하겠냐고 꽉 잡고 계시는데 안 된 줄 알아요 마귀가. 안 된 줄 아는데 찔러본다는 거예요. 안 된 줄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헛수건 줄 알면서 불가능한 싸움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 걸 알고 저거는 공격해도 내가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도 넘어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계속 앞에서 표적을 행하면서 그 영혼을 강탈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새끼를 잃어버린 사자 배고픔에 이성을 잃어버린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그에게 체면이 어디가 있고 도덕이 어디가 있고 때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단의 역사.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사단은 공격했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역사하고 있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갈 때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도 역사해. 다음 주에 올 때도 역사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나는 안 공격하겠어요? 나는?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 사단이 속이는 예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별을 해볼게요. 첫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자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를 않아. 그것은 그냥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걸 다 실천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사단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매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이 결코 아니다. 요리 프로그램 본다고 배불러요? 텔레비전에서 하루 종일 요리 프로그램 봐봐. 내 배가 불러오는지. 하루 종일 재림에 대한 정보, 재림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이 재림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방에라도 내려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그 사람이 재림 신앙이지.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다고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안 하고 응? 주님 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잠이 들어서 큰일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가족이나 깨워라. 남 걱정하지 말고.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실속 있고 알차고 강한 신앙. 그 신앙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여러분은 더욱 위험한 상태가 돼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지난주에 항상 기뻐해라 그랬지.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봉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근데 회의할 때 가서 싸워. 봉사할 때 으르렁해.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예배 시간에 맨날 울고 앉아있으면 뭐하냔 말이야. 나는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어. 나는 더 이상 눈물에 속지 않으리라. 나는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 게 부흥회 때 흘린 눈물이더라.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부흥회 때 흘린 눈물. 못 가 며칠. 요새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 건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찬양하느라고. 말탄 자를 물에 던졌으며 막 미리암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3일 지나니까 어떤 놈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니? 다 죽게 생겼다는 거야. 모세한테 달라드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덤벼들어. 쓴물을 보고. 유통기한이 3일이라. 유통기한이 3일. 부흥회 때 흘린 눈물은 유통기한이 3시간이야. 3시간.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나면 에이씨.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이놈의 집은 왜 이렇게 어지러져 있냐. 내 자식 놈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부흥회 때 찌찌자고 가서. 3시간이 3시간.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아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제발.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예가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실상은 비었는데 가득 채워진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줄로 착각해요. 무엇보다 끔찍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자기가 된 줄로 착각을 해.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속고 있는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자신을 스스로 쓸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혀가 참수하고 더럽고 악을 쏟아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자다. 옷을 깨끗이 입는다고 경건한 게 아니야. 주일날 제대로 옷 갖춰 입고 와서 앉아가지고 잘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돌아서서 예배 끝난 후에 남의 이야기 해버리면 이 사람의 그전에 경건은 가짜라 이거야. 명심하세요. 나도 이게 잘 안 돼. 내가 예전에 제가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해볼 수 있을까? 제가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몸부림을. 목요일마다 하루를 다 들여가지고 수원까지 가서 제가 설교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이쪽에 내가 지부를 만들어 봤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거 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과 한 15년, 20년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우리 조장이었어요. 조장. 대표 목사님이 이제 같이. 그분이 그 대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 나는 이 목사님하고 20년 가까이를 지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 입에서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새 몽둥이로 네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 이분의 이 목사님이 교회가 크든 적든 나는 무조건 존경해 그분. 무조건.
곁에서 20년을 지근거리에서 교제했던 목사님에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누구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쁜 소리를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쓰레기 같았다는 걸 느꼈어. 나는 정말 그 시간에 초라하고 더럽고 몸둘 바를 나 혼자 얼굴이 벌개져 버린 거예요. 나 혼자. 너는 안 그렇지라고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내게 이렇게 안 고쳐져요. 이것이. 하도 참수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서 어떤 목사님은 내과에 가서 제가를 입에 물었다는데 설교할 때 빼놓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나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혀는 속고 있는 혀다. 네 번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속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부터 구원 장담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마치 비껴간 자처럼 나는 장담한다는 것처럼 아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마치 안전지대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절대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자가 결코 아니더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외쳐야 하니까 이 시간에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왔다고 해서 이 예배가 실패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자가 반드시 설교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설교자가 없다면 돌들러도 소리 지르게 된다. 하나님은 급하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급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이거야. 못하실 일이. 착각하지 마자 말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을 수 있다고 함부로 착각하지 말아라. 함부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며 동성애를 말하네. 남색.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고. 동성애자들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그건 복음적이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회개하고 철저히 그것을 버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그 상태로 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못한대. 불의한 자. 이건 범위가 크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십일조 바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벌벌벌 떠면서 진동이 왔다고 벌벌벌 떠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제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절대 못 받아.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제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노래방에 가서 못된 짓 하고 외국 골프치러 가서 못된 짓 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일날이면 대표기도 하는 안수입사도 있어. 그러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못 간대요. 성경에는 못 간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 누가 간다고 합니까? 간다고 하는 사람에서 나와봐라. 성경에. 간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자도 예수님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신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은 네가 용서받았다. 네가 용서받았어. 근데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 가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함부로 말하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가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 떨어진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질 떨어진 기독교.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기도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불이 안 떨어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6만 명이 모여도 불이 안 떨어져. 쓰레기만 남고 가지. 그리고 해년마다 그 행사만 하는 거야. 요새는 지쳐서 하지도 않더만. 이제는 동원하느라고 난리요. 동원하느라고. 관광차 막 대절해가지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기들이 돈 내서 온 데도 맞다, 그것도. 또 적게 동원하면 욕먹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뭐하러? 우리도 그럴지 몰라.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도 점점 그런 모습이 보여. 종교적 것, 어떤 것들이 막 허례허식 막 비계가 끼고 있어요. 이 비계를 싹 빼버려야 돼. 오직 말씀과 기도.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제자 훈련을 뭐하러 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자 훈련을 해서 누가 확 뒤집어지고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뒤집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뭐 이걸 하니까 부흥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뒤집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생명을 건 예배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모든 것을 드려버린 자들이 생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되고 하는 것이지 뭘 프로그램을 잘했기 때문에 뭐 세신자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해봐라 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다. 어떤 일도 안 일어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복음은 누차 말하지만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고 복음은 진리다, 진리.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진리인 것이지. 지옥에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 당신이 천국에 갑니다라고 면제부를 파는 것이 과연 복음이냐 이거야. 오늘날도 면제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오늘날도 면제부가 있어요. 오늘날도. 지옥에 갈 자인 줄 뻔히 알면서 헛된 복음을 심어줘가지고 안심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와 힘을 뺏어서 교회 사역에 치중하게 하는 거 이게 면제부 아니요. 이 사람을 죽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이 사람이 멸망길로 가는 줄 알면서 헛된 안심을 유도해가지고 괜찮다고 뭐 적당하게 말이지. 교회를 30년 다녀도 술을 못 끊어. 교회를 30년 다녀도 제사를 못 없애. 교회를 30년 다녀도 담배를 못 끊어. 그러고도 장로가 되고 신학생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수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단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목 좋은 데다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이니까, 수단이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은행을 끼고 종교부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버렸어. 수천 명이 됐네. 자기 방에서 혼자 술을 먹어. 그런 목사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정죄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냐. 응? 못 받는다. 이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밤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승리했을 때 일어나는 일. 끔찍하지요. 예? 사탄이 승리했다는 건 곧 뭘 말하냐면 성도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승리했어. 교회가 패배했다 그 말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최종적 목적은 병드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게 아니라니까.
병 들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병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예수 만났다. 그 병은 천국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암센터에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암센터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목사님, 암이 축복입니다. 이게 정말 암 환자에게는 무서운 소리지만 암이 축복입니다. 이분이 전도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왜요? 알지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암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준비될 수 있잖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암이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암센터에 가서 누군가는 전도를 하거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암센터 병실이에요. 옆에 사람 신방이라도 와.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한 번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어쨌든 입원해 있으면. 일주일에 입원해 있다. 한 번은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 한 번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여행 가다가 죽어버렸다 못하고 있어. 여행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지고 지방에 전원주택 지어놓고 고립돼가지고 혼자 노세노세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면 그게 축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초기는 이 관점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예수 믿어서 가난한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복신앙이 강단을 점령해가지고 번영신앙이 강단을 점령하더니 가난하고 병드는 것은 마치 저주스러운 일처럼 이런 설교들이 복음도 아닌 설교들이 전파되므로 기독교인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자기의 병든 것 숨기고 자기 망한 것 숨기고 그러다가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이 수없이 속출하고 있다 이거죠. 사단의 승리는 곧 신앙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함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염증에 느끼게 해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게 만들고 그러고도 자신은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죄가 아니냐고 말이야. 엄청난 죄. 가룟유다가 죽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요. 가룟유다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듯이. 가룟유다가 만약에 스스로 나오지 못했으면 가룟유다부터 챙기셨을지 몰라. 가룟유다가 어디에 있으니 가자! 부끄러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가룟유다를 주님은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하셨을지 몰라요. 유다야, 네가 나 아직도 사랑하냐? 그래서 유다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됐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만 있었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포기하지 말라고. 신앙 포기하면 누가 손해인데. 내가 이 뒷골목에서 술을 먹고 오줌을 싸고 있어도 여러분은 시험 들으면 안 돼. 또 졸고 있다가 진짜 그랬다고 다. 그럴 리는 만무하지만 내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검문소에 갇혀가지고 잡혀가지고 영창살이를 해서 주일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교회는 옹길망정 신앙은 포기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뻔뻔한 소리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헷가닥 해버릴지 모르니까. 신앙을 포기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나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 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승리는 궁극적 승리는 우리 영혼을 끌고 다시 자기의 수하로 집어넣어서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승리는 곧 우리에게 뭘 만들어버리냐면 영적인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아는 대로 페르샤라는 말이에요. 페르샤, 분리된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분리된 자는 마귀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까 내가 말했죠. 마귀는 분리자라고. 바리새가 마귀 이름이요.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은 분리시키는 자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분리된 자. 나는 틀 다르다 저 사람들하고. 나는 세리 아니라. 나는 차한 게 아니야.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고 한 번도 어기지를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마귀래. 그 사람이 페르샤야.
그 사람이 분리된 자. 나는 특별해. 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절대 섞이질 않아요. 교회 안에 와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멜기세덱이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온 교인이 그 사람을 몰라. 목사하고만 상대하려고 그래. 그 집에 누구도 가보지 않았어. 셀 모임에 한 번도 안 나타나. 봉사 손끝 하나 끄떡거리지도 않아. 교회에서 밥 먹는 법 없어. 교회에 성기책 갖고 오지도 않아. 그리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딱 눈 감아버려. 수준 낮다 이거야. 바리새인입니다. 장담하건대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야. 사실 그런 바리새인은요 표가 확 나요. 찾아내기가 쉬워. 색출하기가. 진짜 무서운 바리새인이 있어. 아멘 아멘 하면서 속으로 바리새인이 있어. 내가 누차 얘기하지요. 속교만이 더 무서운 거라고. 속교만이 더 무서워. 겉으로 살찌는 건 빼기가 쉬워. 내장 지방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것이 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속바리새인들.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 나는 너와 다르게 특별해.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있어. 나는 너보다 더 기도해.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나는 너보다 더 깨어있어. 나는 너보다 더 신실하고 나는 너보다 좀 더 진실해. 나는 너같이 그렇게 더러운 말을 안 해. 그런 영적 특권의식. 사탄이 뿌려놓은 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정죄와 판단과 수군거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뒤에서 계속 수군거려. 그죠? 계속 수군거려. 성경이 나오잖아. 사복음서에. 예수님 뒤에서 수군거려. 간 다음에 수군거려. 예수님 나타나면 수군거려. 근데 정작 기도는 안 받아. 정작 말씀은 안 들어.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어. 로마서 1장 99절, 29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악독, 사기, 그리고 수군거림. 이게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심판받은 사람의 특징들. 다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뭐 이렇게 살인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우리 너무 깨끗하니까 살인은 안 하지. 근데 시기하잖아. 분쟁 일으키잖아. 수군거리잖아. 근데 이게 똑같아. 레벨이 똑같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동일선상에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안 걸려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교만하면 볼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맺을게요. 기도 후에 불순종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기도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말이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 상 엎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지나친 인간관계, 지나친 사랑과의 친밀감과 교제는 영적으로 해로울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상처가 와. 그 속에서 파당이 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러분, 사랑 의지하지 마시오.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셔. 너무 쫓아다니지 마셔. 때로는 외로워져야 돼요. 때로는 외로워져서 주님과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붙잡고 십자가만 묵상해야 하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려요. 스스로 사람들과 고립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말씀 맺으랍니다. 어둠을 알아야 빛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공격 전선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으며 그 속음의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인가. 오늘 대략 제 옅은 지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내면에 원수가 있다는 걸 알고 깊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진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알고 침묵과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